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은기입니다. 오늘은 타오바오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이미지 체인지로 흑발 가발을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한창 붐이었던 애니 코스프레 의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뜯어보도록 할까요? 저번 타오바오 언박싱에서도 얘기했었던 이제 마마마 마법소녀 마주카 의상을 샀습니다. 가발이랑 그거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오, 이거 푸세카를 정복하기 위한 후산하기 내내 가발. 호시나, 그의 팔에 호시나 부대장 가발. 오, 우와. 일단은, 오, 마스크. 생각보다 무거워요. 오. 의상. 일단은 의상을 같이 살펴볼까요? 마마마 교복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치마 약간 빳빳한 재질의 치마. 머리 리본이랑 가슴 리본. 간단한 구성이에요. 이거는 이 삭스 같죠?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맞는 핏을 원해서 X 스몰 사이즈로 샀더니 지금 숨쉬기가 살짝 힘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그만큼 핏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발은 세팅이 필요한 역시 중샵 신품 그대로. 숨 쉬는 게 불편해 이거. 다음 옷을 뜯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마스크. 앞에 있는 건 장식인 것 같고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이거 맞아?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해봐. 이거 너무 짱짱한데? 여튼 오케이. 의상을 살펴봅시다. 초록색 두 개. 아마 연결을 해야겠죠? 사진을 보고 하는 걸로. 장갑. 발토시? 잠시만. 어깨 장식 같은데, 이거? 이것도? 반대편 어깨 장식? 그리고 전신 셔츠. 조립식 전신 셔츠. 오케이. 열심히 입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괴팔 코스 하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요. 이게 맞아? 이 쫄쫄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 건지. 이 어깨 장식이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너무 큰데, 이게? 어? 지코 아니면 못할 것 같은 퀄리티의 의상이네요. 일단은 이 쫄쫄이의 문제점. 상의는 제가 이제 그냥 보정티 입어서 그나마
어깨 좀 넓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래 골반이 너무 온나야. 아래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진짜 리얼 생 쫄쫄이 재질이어서 우다? 오나? 호시나가 여자가 돼. 제가 호시나를 하려면 얼만큼 찢어야 될까요?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이번 언박싱 영상 두 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언박싱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